거예요. 시작. 하늘의 짐을 짊어지라. 하늘의 짐을 짊어지라 말은 내려놓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짐을 짊어지라는 것은 내려놓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염려, 세상 짐을 제발 지고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 다시 말씀이, 아들아, 땅의 눈금과 하늘의 눈금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눈금도 있고 내 안에 땅의 눈금도 있는 사실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드시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목사는 될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하늘의 눈금이 적용되지 않으면, 하늘의 짐을 지지 않으면 세상의 짐을 반드시 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공존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돌해서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서 내 안의 생각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짐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 하늘의 짐을 짊어지라고 하시면서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Remain in me. Remain in me. 내 안에 그해라. 나의 안에 가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구절 가니까 또 이렇게 하세요. Remain in my love.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하는 나라. 와, 주님이 못 알아주실까봐 내 안에 가라 했지. 또 한 대가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나라는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고. 얘들 알겠지? 3년 동안 같이 배웠는데 좀 이제 알겠니? 내가 마음 놓고 좀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깨달음을 얻기 바란다. 그런 식입니다. 내 안에 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어베에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있잖아. 나의 사랑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피를 쏟아서 건진 나의 백성이야. 내가 피를 쏟아서 건질 백성이야. 그러므로 그냥 사랑이 아니라 피사랑.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서 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미움을 내놓지 말고, 질투를 내놓지 말고, 다툼을 내놓지 말고, 제발 경쟁을 내놓지 말고, 제발 끌어안으며, 위로하며, 고치며, 섬기며, 알아주며, 업어주며, 사랑을.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있다. 사랑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10년이나.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 동역자들에게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하늘의 짐을 지는 속에 나아갑니다. 그 영광이 말할 수 없다. 주님이 나의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내가 나의 피를 못 먹거든 났습니다. 이 삶을 벗어 지나라는 것이 하늘의 짐을 짊어 대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새벽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자 훈련시켜서 세계 성경 시험 성경을 넘어서 마지막까지 할 것을 누가 줬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10주년 때 받으셨습니다. 나의 사랑을 다하라. 사람이 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친구 삼고 my friend, 그리고 friend로서 선물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하고의 시를 믿고 마치겠습니다. 하고의 시 기탄자를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고의 시 기탄자를 나오는 그대로 하십니다. 생명박을 안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사랑이 그 아름 말씀하셔서 많은 생명들을 안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도대체 몇 명이십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최소 3만 명 이상 전도됐습니다. 최소. 통계를 내보니까 3만 명이요. 내일같이 전도해도 아직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해요. 미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는데, 제가 지금 앞설 때 정말 이 말을 하려고 해요. 주님이 나의 문을 두는데, 시작. 주님이 나의 문을 두는 때 미쳐 사랑하시네. 한 번만 더요. 시작. 주님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믿으시오 나는 당신에게 신통의 역사 전세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의 눈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전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새벽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영히 뻗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